부탁드릴 게 있어서요. 그게 뭘까나? 유청군. 왜? 저희 결혼했습니다. 홍수연 선생님과 저 부부입니다. 뭘까나? 예? 저 실은요. 유청군 왜? 저 윤호가 코피를 쏘는데요. 아, 또? 대체 걔 왜 그러냐 말이다. 아니 쟤는 지가 환자야? 일어나! 일어나란 말이다! 냅두세요. 윤호군 왜 벌써 일어나? 그냥 우리 집이라니 한숨 자고 가지. 아니에요. 벌써 수업 시작일 텐데. 아니야 윤호군. 윤호? 무리하면 큰일 난단다. 윤호? 자. 누워. 800 해줄게. 저 정말 괜찮아요. 아니 선생님 말 안 들을 테야. 자, 800 해줄 테니까 빨리 누워. 자, 800. 우리 윤호 잘 잔다. 자. 뭐야 가서. 아니 왜 뭐 하는 거야? 유창호 왜 그래? 우리 윤호군 잘 됐다. 어디가 어디? 아이 귀여운 녀석들 저것들 좀 봐. 꼭 비에 맞은 병아리 마냥 볼불떡인 내가 뭐 지네들 잡아먹나? 아이 귀여워. 윤호군 우리 그냥 확 해버리자. 예? 아, 안 돼요. 저 부모님 허락 좀 받아야 되고 저도 제가 까짓 걸 뭘 부모님 허락식이나 받고 그랬냔 말이다. 사는 녀석이. 아니 저 그래도 저 윤호 나 미치? 아, 나 못 믿어. 그냥 눈 딱 감고 해쳐버리면 되는 것을 못함시 망설이냔 말이다. 안 되겠구먼. 일어나. 아, 안 돼요. 지금 당장 문장 가서 하자. 안 가. 아, 제발. 안 돼요. 안 들어와. 살아다시. 괜찮았어? 아, 별로요. 그다지 안 아팠지? 예.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라지. 코뼈를 자주 올리는 건 콧구멍 안에 모세혈관이 상해서 그런 거란다. 이제 윤호군 콧구멍 속에 점막에 모세혈관을 바바바 지져놨으니까 다시는 코피 안 흘릴 거란다. 고맙습니다 선생님. 말로만? 여기다 뽀뽀라도 해주든가. 예? 아유 농담이야. 그럼 여기다 해. 윤호군 놀라는 것 좀 봐. 윤호군은 볼수록 참 귀엽다. 선생님. 자기야, 밥 많이 먹고 힘내서 공부 열심히 해. 화이팅! 야, 도대체 누구야? 안 맨날 형아 뒤로 문자 때린 애가. 부럽다. 나도 여친 하나 많이 만들어야지. 가자.
네가 감히 나를 배신을 하고 티야? 형님, 저 그만두겠습니다. 이 새끼가 이게. 형님, 담가버릴까요? 이딴 피레미 새끼라는 것을 으따 쓰게. 거기 누구야? 가자. 봐봐 임마, 뭐해? 너희들은 또 뭐냐? 저희들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왔습니다. 야, 무슨 소리야? 너희 연장 이런 거 좀 할 줄 아냐? 아, 연장은 못 쓰고요. 그러면 주특기가 뭐고? 노래랑 춤이요. 노래, 춤. 노래 좋다. 무대로. 찰랑 찰랑되는 사랑이란 한 잔 술이던가. 아, 그렇게 겁도 없이 어딜 쫓아와. 야, 너 아까 그 사람들 족복들 맞지? 너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? 상관하지 마라. 자, 니들 오늘 일 말하면 꽉 다 죽어. 야, 걱정 마. 야, 넌 가다가 기절이나 하지 마. 이 자식. 넌 생시 쇼 좀 하지 마, 제발. 야, 너 그래도 오늘 나 때문에 산 거 알아? 지금 모르네. 고맙다고 해야 될 거야, 너. 인정머리 없는 것. 혹시 담임 선생님 댁 어딘 줄 아냐? 어. 근데 왜? 아니 선생님이 강아지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한 마리 갖다 드리려고. 야, 나 강아지 무지 좋아해. 나 한 마리 주면 안 되냐? 어, 그러지 뭐. 나 갈게. 야, 같이 가! 야, 나 요크셔 좋아해? 어? 푸들도 괜찮아, 푸들? 간다! 같이 가! 주세요. 이제 그냥 좀 가라. 창민아! 나도 너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니? 정말 쥐죽은 듯이 있을게. 제발 좀 가라 좀. 어? 제발. 아, 같이 살래. 어? 좀 가 좀. 너 언제 이렇게 인심이 안 좋아졌니? 아, 변했어. 모두 나와 좌변으로 이항하고 인수분해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3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. 김재중. 교무실로 따라와.